헬창회사 호불호? 회사가 수상하게 건강에 관심이 많다. 헬창회사는 뭐야? 매주 2회씩 업무 시간 내에 PT 받으러 가야 됨. 회사가 PT 계약 다 해놓고. 회사 내에서 스트레칭 룸이 생기고. 엄청 큰 회사도 아니고 건물 한층반 쓰는 회사인데 PT 안 가면 대표한테 불려가서 혼난다는 소문 있다고. 일 못하는 건 참는데 PT 안 가는 건못 참는다고. 야, 직원들 건강 생각해주고 너무 좋은데? 하지만 저는 안 갑니다. 바로 사퇴합니다. 예, 퇴사합니다. 판결례 앞두고 원나잇 한번 버텨봐. 채용자는 뭐야? 이 뭐야? 그 핫합니다 지금. 핫해? 예. 왜 나는 모르지? 채용자가 누군데? 버튜버입니다. 버튜버? 아프리카 소식이니? 안 볼게요. 팀킬하면 안 되거든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야죠. 예. 저도 사회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예, 넘어가죠. 아, 그래서 오늘 그저 공방했을 때그저 저분 이름 났었던 거구나. 뭔 얘긴가 했었네요. 자꾸 뭐 채용자 하길래 뭐뭔 얘기야 했더니 저거였구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브랜드 파워 유명인 탑5. 임영웅이죠, 임영웅. 예. 정말. 정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정말 영웅 그 자체입니다. 영화, 저 앤트맨이었나? 최근에 그 개봉했던 게 앤트맨이었나? 뭐였나? 블랙팬서였나? 예. 마블 영화 앤트맨을 제끼고 임영웅 아임 히어로 콘서트 실황 극장 상영하는 그매 티켓이 더 많이 팔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앤트맨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 유재석. 예. 유재석님 유튜브 최근에 이제 하시더라고요. 핑계고라고. 그냥 동료 연예인들, 저 예능인들 데려다가 그냥 입 터는 건데 조회수 상당하죠. 거기다가 난 그런 생각 했었어요. 와, 김종국이 이 정도인데 유재석이 유튜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 혹시나 했던 역시나 했어요. 들어오는 PPL도 급이 달라요.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가 들어옵니다. PPL로. 대단하지 않나요? 보통 PPL 하면 보통 식품류나 음료나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인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나옵니다. 미쳤죠. 코트야, 넌뭐 들어오냐, 광고. 저요? 없어요. 있겠습니까? 네. 자, G-Dragon.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앨범 낸다고 오피셜로 냈었죠.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네. BTS죠? IU. 사실 이승기도 여기 좀 들어갈 만한, 아닌데 좀 뭔가 좀 결혼 이슈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승기가 여기 들어가기 좀 힘들었을 거야.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지. 사실 인기가도가 그만큼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거 여기 들어가는 이제 이그 로열 멤버들은 지금 현재로서도 뭐 광고계라든지 뭐 예? 그 문화 자체를 이렇게 아주 그냥 그 평정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코트야. 2티어 이미승기는 이수근 이 정도 레벨. 대단하네요. 백종원이 빠졌네. 인정. 근데 백종원님은 연예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손흥민은 이제 경기력으로 깔 수가 있어. 코트가 빠져내 시볼. 예. 에이바 해요. 야, 여기 진짜 어제 다뤘죠? 예. 다뤘는데 피해자분, 예, 그분 있죠. 누구죠? 이름이? 표예림 씨. 표예림 씨. 네. 표예림 씨도 이제 헤어 쪽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노하우를 좀 알려 주겠다. 그리고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변호사 선임해주겠다. 원한다면. 자문 변호사를 함께 피해 사실 여부 확인과 법적 구제 절차를 함께 논의하고 할 수도 있다. 원하신다면.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죠. 에이바 해요. 깔끔하게 표예림 가해자는 손절치고 표예림님한테 이렇게. 아, 좋습니다. 거기다 후원금도 전달해드리겠다. 위기를 기회로. 그쵸, 대처 미쳤어요. 홍보도 되고. 그 얼마 전에 그 배달 오토바이만 노려서 이 브레이크 선을 싹둑 자르고 이렇게 그 배달 오토바이만 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요, 알고 보니 이 사람도 배달 기사였어요. 뭐 이제 속된 말로 뭐 딸적딸이라고 하시던데. 브레이크만 끄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 비방해서 외노자 명의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서 피해까지 일으키고. 코로나19 끝난 이후 일감이 줄어들어서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술김에 그랬다고 합니다. 예. 미친 새끼죠. 살인미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뭐 송곳 같은 걸로 그냥 바퀴 쑤셔갖고 빵꾸내고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브레이크 안 잡히니까. 예. 배민라이더가 이 배달료 4,000원으로 인상해야 된다면서 교섭 결렬 시 파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 노동계 쪽에서 이제 그 노조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좀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파업하십시오. 4,000원이 말이 맞습니까? 예. 참 그 뻘짓거리들 뒤지게들 해야 돼요. 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날씨 좋으면 나가서 외식들 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누렸던 그 특수가 아직까지 뭐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많은 배달 기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자기 명의의 그 바이크들을 이제 갖다 처분을 하고 그러고 이제 다른 이제 직장을 알아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끝까지 남아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전만큼 안 되니까. 예. 예전에 진짜 코로나 특수를 노렸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벌었던 돈이 달에 막 1200만원 뭐 1500만원까지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때 그 특수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택시기사 접고 회사 때려치고 배달 쪽으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택시 꼴나질 않을까 싶어요. 예. 안 시켜 먹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내가 직접 가지러 가도 그만이야. 저는 요즘 가지러 나가요. 예. 가지러 가요 그냥. 왜냐면 제 것도 바이크에 또 이제 박스가 있으니까 탑박스에 그냥 실어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예. 그게 한 번이면 3,000원인데 여러 번 하면 또 이게 10번이면 30,000원이거든요 예. 아니 전 바이크 타고 가죠. 걸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예.
고등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식물인간 된 사고입니다. 아주 어둡죠? 이렇게 건너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예, 2차선에 이제 그 60km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던 경차에 들이받쳐서 현재 식물인간 상태라고 합니다. 아, 70km로 주행했다고 하네요. 70도로 70km로 주행 중이었다. 1차선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경찰서에 제공해서 천안검찰청에서 입수를 했다. 고등학생 2학년의 남자. 식물인간이고, 합의 진행 중이고, 형사 합의는 학생 부모님과 뭐 어쩌고저쩌고 좀 넘어가서, 예. 결국은 이제 2019년에 무단횡단했더니 고등학생이 식물인간이 됐던 사고였고요. 요 사건이 이제 합의가 끝났다고 한문철 TV에 다시 이제 문의를 해주셨어요. 과실 몇 퍼센트인지로 보험사랑 합부모랑 몇 년 동안 분쟁 끝에 5억 6천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생 성인이 됐고요. 들어간 치료비만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이제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그 학생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무단횡단을 굳이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넘어가도록 하죠. 지올팍보다 더 킹받는 쇼츠.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존나 불교 육포를 뜯고 있지만 근데 이게 인싸감성이죠. 여러분들이 도태된 게 아닐까요? 재미는 저는 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비하할 의도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인방 감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예,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지울팍.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쉼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이슬 먹고 피어난 내 입 클로버 랄랄라 한입 랄랄라 두입 랄랄라 셋 랄랄라 넷. 그래요. 예. 근데 지올팍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뭐 내가 천재라고 얘기했었나? 예, 왜 자꾸 천재 호소인 가만히 그냥 음악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잣대로 들이대면서 이제 뭐 좀 너무 호들갑 떠는 그런 유튜브 댓글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좀 천재 호소인이 돼버렸는데 예, 그 영상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그 저 뭐야 그 달리기 하는 그 저 수우파의 누구죠? 저기 저 그 영상에서도 뭐 이렇게 모니카. 모니카님 달리기 영상도 막 뭐 야 화면을 뚫고 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 맹수 같은 눈빛 너무나도 강렬하고 무섭다. 와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뭐 춤 잘 추는 거 알겠지만 이제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호들갑이고 좋게 얘기한다면 이제 뭐 극찬이죠 극찬. 예.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좀 숨기는 게 맞지 않나. 잠깐 이보랑 나왔다. 예. 아 우리 시아님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좀 노래를 좀 특이하게 부르긴 하죠. 예.
약간 애국가 부를 때도 Don't ay, 물가에 백두 스타네 마를 걷다에 떨라에 그에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인방계의 정말 끝판왕 권위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또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이 트위치 TV의 침착맨님 예. 전 웹툰 작가시죠. 저도 가끔씩 보는데 아이브랑 또 이렇게 합방을 합니다. 예. 보조 MC에는 이제 주우재 씨가 있고요. 예. 고트죠, 고트. 되게 실례된 질문인데 저희 방송에 못 오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백을 하시면서 짜여져 있을 텐데 그 중요한 일정 중에 이것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찰떡같이 풀어주는 주우재. 아우 내 말을 참 잘 풀어서 한다. 예. 난 그 뜻이었어. 정규 앨범이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고트 그 자체죠. 예. 범접 불가한. 대단합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서지수님. 어우 되게 미모의 그 프로게이머시네. 저도 얼핏 봤던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근황이에요? 이야 오우야 너무 이쁘신데? 사업해서 돈도 많고 4년간 환전도 안 했고 팬들이 받은 지 5년 지나면 증발한다고 별풍선 환전하라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입수해서 장만을 했다고. 백 하나. 대단하네요. 성유리 근황이라고 하네요. 예. 너무 악의적인 편집 아닙니까? 악의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그 저기 나오는 그 저기 그 교수님 듯한 그런 느낌 살짝 들기도 하고. 예. 합성 아니야? 너무한다. 구라 같아. 아이브의 IM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그 정규 앨범 이게 지금 대박이네요. 예, 드디어 뉴진스의 D로를 밀어냈네요. 진작에 밀어냈어요. 아 진작에? 네. 저 키츠가 저게 진작에 밀어냈고. 야무지네. 야 미쳤다. 와 이게 뭐냐면 임영웅님 다음 팬카페인데 다음 팬카페는 한 게시물당 댓글 하나가 아 댓글 그 9999개가 최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묻히지 않게끔 한 개만 쓰는 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임영웅님의 게시물들이 댓글이 9,999. 한 사람이 하나씩 쓴 댓글이 암묵적인 약속. 하, 지리네요 진짜. 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정말 예. 한국 여성이 인도 여행을 갔는데 가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갑자기 바지를 벗더라.
인도에서 한국인 여성 여행객이 현지인 남성에게 성추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현지 매체 리퍼블릭 TV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보도에 따르면 있는 곳으로 뛰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여성을 쫓던 이 남성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촬영돼 소셜미디어에도 공유됐습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조등... 와... 미쳤다 이거. 인도 존나 위험해. 야 여기 남자 여러 명 그 인도는 약간 그거라며. 누구 한 명 스타트 끊으면 거기서 어? 벌어진다고. 야 엊그제 일이라고 합니다. 코트야. 남자 두세 명이 여행 가기도 빡센 곳이 인도인데 정신 나간 거지. 몰카, 꽃뱀, 여경, 조선족, 잼민이 표현 삼가해주세요. 인권위 기자협회에서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을 했는데요. 뭐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지양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약간 비하할 수 있는 의도인데, 예. 여경을 여경이라 그러지 뭐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어? 피메일 폴리스 뭐 뭐라고 그래야 돼? 아니 뭐 꽃뱀이나 잼민이는 그럴 수 있어. 여경은 뭐라고 불러야 돼? 여배우도 여혐이야? 하긴 뭐 남배우라고 잘 안 하니까. 그래요, 뭐. 예. 코트야, 남경이라 부르지 마세요. 삼겹살을 세 배로 맛있게 먹는 방법. 오, 밑간을 해서 소금, 후추 뿌리고 아니면 약간 솔트 같은 거 좀 해놓고 수분기를 일일이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가지고 수분기 빼주고 거기다가 팬에다가 기름을 좀 두르고 거기다가 강불에 1분씩 굽고 거기다 다진 마늘을 갖다가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마이야르 반응이 올라오면은 자주 뒤집어준다. 그 삼겹살 3배로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냥 3배로 많이 드시면 돼요. 예. 3배로 드시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까지 귀찮게까지 합니까. 예. 3배로 드세요. 200g 드실 거 한 근 드시면 되죠. 예. 자라니 톡카톡 하는 거야. 모논 신작도 없구나. 게임은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어 하니까 바로 넘기겠습니다. 김풍 선생님이 안경 벗으면 어떤 얼굴인가? 오, 잘생겼다. 약간 아시아계 미국인 같은 느낌 드네. 예, 잘생겼네. 코트야. 코트 형 나정 욕 좀 하는데 형한테 고기 보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친구 주세요.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세요. 예. 오늘자 김태희 사진 과연 얼마나 늙었을까? 어? 와 예전에 김태희 근황이라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올라온 짤들은 되게 늙어 보였었는데 지금 좀 뭔가 확실히 괜찮네요. 클라스는 영원하다. 시바견을 아주 잘 그 교육을 시켰는데
얘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그 저 그 먹지마 먹지마 아직 기다려 기다려 하는데 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먹는 거야. 어우 귀여워. 아 시바견 너무 귀엽다. 이성과 본능의 싸움. 롯데리아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음료에서. 예. 네. 그래서 맛있었구나. 네 형님 카톡 남겼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배달 스시는 특성상 샤리를 좀 뭉쳐야 되나. 지랄을 한다 진짜. 아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관점도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샤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아주 그냥 요즘 이제 뭐 좀 먹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고급진 음식 뭐 이렇게 이런 그 식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SNS 발달로 인해서 예 이제 뭐 좀 너무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너무 호들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유난을 떤다. 샤리를 좀 뭉쳐야 한다지만 너무 질고 간이 안 맞습니다. 내 타도 지금 듣기에서 너무 질긴 느낌입니다. 신선생선이요. 배달 초밥 특성을 잘 아시는 분 같아 좀 욱하네요. 매장에서 바로 드시듯 샤리를 쥐어 드시려면은 드실 때쯤 싹 풀어서 따로 놀죠. 밥에 가는 매장마다 다릅니다. 쌀의 종류 초대리를 만드는 방법과 밥과의 비율 등 때로는 계절에 따라 그 양도 조절합니다. 매일매일 밥을 짓고 초대리를 배합하고 맛을 보는 게 제 일입니다. 다만 그 가게의 맛과 한 분 한 분 고객님들의 입맛이 딱 들어맞을 수 없다는 것도 전 잘 알고 있고요. 내 타도 매장마다 특성을 반영된 요소 중 고객님은 즐기고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아 크고 먹는 맛 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케바케 아니겠습니까? 예. 한 분 한 분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이런 게 없어요. 다만 내 입맛에 맞는 집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장님 욱해서 다신 댓글에 이 정도 노력과 지식과 고집이 있으면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어도 맛없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켰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요? 잘하네. 네. 근데 배달 음식이면 좀 저기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게 맞지. 요즘 커무 말투 특. 아, 난 초콜릿이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 그럼 먹지 마 이씨. 누가 초콜릿 먹으러 칼 들고 협박했어? 네가 싸구려 초콜릿만 먹어서 그래. 내가 먹은 것은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 그럼 다크 초콜릿 먹으면 되잖아. 굶어 뒤지던지. 그럼 초콜릿이 달지 쓰겠냐? 와 이게 진짜 여러분들 같다. 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같아. 니들이잖아 이거. 이걸 나 내 탓을 한다고? 진짜 여러분들 같은데? 코트야. 형한테 배운 건데. 지랄을 해라. 지랄을. 제주도에 들어오려면 8,000원을 내야 된다. 뭔 말이야? 코트야. 소리 끄면 그만이야. 입장료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가려면은 8,000원? 걷어가.
걷어가. 아니 제주도는 좀 걷어가도 돼. 예. 제주도는 좀 걷어가도 돼요. 입도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만큼 또 저 뭐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워낙에나 또 아름답고 예. 그 관리만 잘 된다면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카리나 입국 사진만 딱 보고 끝낼게요. 미쳤다 진짜. 그냥 진짜 로스트아크 캐릭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드릉드릉 써서 별로야. 드릉드릉 쓰면 안 되지. 드릉드릉은 좀 그렇지. 이게 여자 아이돌들한테만 굉장히 좀 관대해. 여자 아이돌들은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써가지고 논란에 이제 오르지만 남자 아이돌들이 반갑노, 니 뭐하노, 뭐 이런 거 쓰는 거 봤어? 야 누구 게이야? 뭐 이런 거 봤어? 코트 형 내일 고기 보내세요. 10년치 네. 시청료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남자 아이돌들은 안 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잘 먹을게요. 남자 아이돌들은 잘 안 해요. 여자 아이돌들은 많이 쓰지. 그리고 저러고 이제 그냥 입 싹 다 씻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나는 근데 사실 에스파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 에스파가 사실 여자 팬들이 더 많다. 남자 팬들보다는. 그러니까 그 주 팬덤들의 성향에 맞춰서 간다. 이런 것들도 회사가 관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리나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커뮤니티에 뜨거나 그러면은 야 진짜 이쁘다. 와 저 개 이쁘다. 야 안 되겠다. 뭐 좀 더 간다면 배경 사진 같은 거 휴대폰 배경 사진 뭐 이런 거 해놓고 뭐 그 정도 수준이잖아. 예, 뭐 그 정도로 소비하고 뭐 에스파 노래 좀 틀고 리스트에 좀 넣고 그 정도로 정도밖에 이제 소비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죠? 나도 사실 뭐 이 정도만 알지 굳이 난 노래를 듣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카페에 이제 올라오니까 보는 거지 바이럴 당하는 거지.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드릉드릉이 뭐냐면은 뭐 설레었다 뭐 이런 이제 그 여초식 표현이에요. 예. 크로마키.